안녕하십니까. 항상 꿀콜만 대기하는 리얼들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네,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관례동을 홀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로지 같은 경우는 카카오로만 이용하셨던 분들은 로지가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처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용하기 쉽게 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오히려 카카오만 사용하다가 로지를 추가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요, 매출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매출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오늘 낮에 좀 일어나서 낮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발을 하러 갔는데요, 어우 너무 더워서 운동을 아주 단단히 했습니다. 땀도 엄청 흘리고 완전 여름 날씨네요. 또 편집하고 자냐고 잠을 잘 못 자서 낮에 대기할 때 잠깐 누워 있으면은, 아, 초저녁에 좀 대기할 때 누워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체력에. 네, 첫 콜 잡았습니다. 네, 강남 일원동 가는 거고요.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가네요. 그 로지를 처음 잡으실 때 이제 운행을 하시기 전에 보시면 출발지를 출발지 확인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지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출발지가 뜨고요. 제가 항상 영상에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행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경로 안내를 누르면은요. 경로 안내를 누르면 이렇게 그 도착지와 관련된 티맵이 자동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최소 시간하고 티맵 추천 시간이 뜨는데, 로지는 티맵이랑 연동이 되니까요. 카카오는 카카오 맵이랑 연동이 되듯이 그렇게 티맵 이제 운행을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제 가격이랑 여기 보시면 티맵에 거리에 따른 거리가 나와요. 예, 거리가 나옵니다. 다시 눌러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상세에 보시면 27km, 29km 이렇게 거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단가가 25,000원인데 거리 대비는 6km하고 가격이랑 맞추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저는 이제 착지가 좋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착지가 안 좋은데 뭐 거리도 뭐 많이 길고 하면은 똥콜 타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기 좋아요. 똥콜을 안 탈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착지 때문에 별례를 나가야 돼가지고 참고하고요. 네, 현재 시간 8시 3분입니다. 여기는 대치 1단지고요. 업프키고 여기 수서역 쪽으로 천천히 이동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요 근처에서 콜이 뜨니까 지금 시간이면은 콜이 나올 때가 돼 가지고 그냥 삼성우리원 앞에 일원역 먹사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8시 11분입니다. 일원동 마세거리. 현재 시간 9시 1분. 여기는 풍덕천동 초인마을 삼익 풍립 동아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물류센터가 있는데요. 동천역이랑 가깝죠. 동천역 쪽으로 이동해다가 콜이 없으면 미금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깨두리 김밥 먹으러 가야죠. 예, 광주 태전동 가는 거 잡았는데요. 양천구 신월동 가는 거하고 고양 덕이동. 양천구는 4만원, 예, 고양 덕이동은 45,000원이네요 바로 숙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쪽 가는 것보다 지금이 피크 시간이니까 좀 더 외지로 나가서 좋은 콜을 잡으려고, 동선을 그쪽으로 잡으려고 로지 동선을 광주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았고요. 네, 현재 시간 9시 45분. 여기는 태전동 태전 우린 틸류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이고요. 저희 1층 여기는 그 중대동 먹자, 물빛공원 먹자고, 예, 장지동 뭐 통보장어 쪽, 그 다음에 이쪽 외곽에서도 콜이 나오니까요.
나가서 한번 콜 잡아보겠습니다. 우린 줄이 안 맞습니다. 예, 현재 시간 11시 아 10시 52분입니다. 죄송합니다. 10시 52분이고요. 광주 태전동에서 그 우리 시청자님 한번 뵀는데 커피를 사주시네요. 제가 살려놨는데. 예,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예, 안 마시고 여기까지 들고 왔네요. 그 질문을 주셨는데 예, 얼라이언스가 중요하냐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입한 회사는 어떠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얼라이언스는 계단이다 조심해. 얼라이언스는 중요합니다. 예, 그 요즘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별 차이가 1, 2초, 3초면은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제가 소속된 회사 같은 경우는 얼라이언스를 6개가 다 1차 영등급이고요. 예, 뭐 저는 지금 2개만 쓰고 있는데 한번 하나씩 바꿔 쓰고 있으니까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걸로 바꿔도 되고. 제가 이동하는 데는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뭐 좀 뭐 인천도 가고 뭐 하면은 좀 차이가 있겠죠. 예, 저는 여기 11자 상가 바로 앞인데요. 여기서 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숙제는 다 끝났습니다. 예, 이지 더 원. 예, 여기는 그 화성 연천동 네, 한백중학교 뒤에 11자 상가고요. 아직 11시가 안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로지는 목표를 설정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더 남쪽으로 내려온 예, 거고요. 평택 그 안성하시는 거 보니까 용의동 같은데요. 예, 착지가 좋진 않은데 잡았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 편이라. 예, 과연 평택에 가서 한 방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수염에는 올라오고요. 월요일이라 약간 무리수가 있는데요. 그 로지의 목적지 배차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정 안 되면 용의동에서는 최소가 화성이니까요. 정 안 되면 화성에서 뭐 택트려서 올라가도 되고. 네, 현재 시간 11시 35분. 여기는 안성아이씨 진짜 바로 앞에. 진짜 안성아이씨 앞이네요. 용의동입니다. 예, 여기 용의동 먹자가 좀 멀어서 휠 타고 한 1km, 2km 가야 돼가지고요. 용의동 먹자로 이동해서 올라가는 코를 한번 쪼아보겠습니다. 12시 넘어서는 좀 힘들죠.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날씨가 풀려가지고 골프 시즌이어서 골프 시즌에는 용의동에서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콜들이 늦게라도 간혹 뜨거든요. 네, 용의동에 콜이 없어가지고요. 용의동도 핀콜밖에 안 떠서 소사벌로 이동. 예, 11시 58분 소사벌 먹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아주 제일 중요한 시기죠. 한 1시간 안에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차는 엄청 많네요. 월요일인데도. 아, 네, 2시가 넘었네요. 12시 56분. 여기도 동탄이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아파트입니다. 와, 카카오. 이 경유 버튼을 눌렀는데요. 그 원곡을 경유했거든요. 아, 이 거리는 짧죠. 그 완전 국도로 오는 거니까. 근데 시간은 한 10분 이상 더 걸렸는데. 추가 요금이 2,000원 추가 요금입니다. 저는 여기서 동탄역 쪽으로 해서 한백중학교 쪽으로 가가지고 택트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콜이 있으면 잡으면 되는데 오늘은 실패했네요. 월요일이라 역시. 네, 2시 33분 양재역에 도착했습니다. 총알택시 만나가지고요. 원래 그 동백중학교 앞에 예, 11자 상가에서
한 1년 이전에는 거기서 택트리 강남 택트리 쉬웠는데 오늘 또 월요일이고 거기 앞에 또 심야 버스 다니고 셔틀도 다니니까요 택트라이가 택트라는데 한 30분 이상 기다렸습니다. 와. 예, 역삼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아, 콜이 200콜이나 있는데 왜 여기는 콜이 없을까요? 로지 총콜수가 200콜이나 있는데 지금 탁송도 많이 떠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18분. 여기는 광진구 세종대학교네요. 네, 세종대학교 뒤쪽에 세종초등학교 앞 주택가입니다. 네, 저는 동대문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군자교죠. 네, 군자교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복귀콜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동 일심 해장국집에서 비빔밥을 아주 그냥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저는 저기 석계역으로 휠 타고 이동해가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팔을 입었는데요. 와, 약간 쌀쌀한데 그래도 입을만 합니다. 우선 덥지가 않으니까요. 시원해가지고. 아, 내일도 반팔을 입고 할까? 해도 되겠는데요? 재난지원금이 소진되어 갑니다. 소진되었나 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